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 영상을 조금 찍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요일 날 정리하고 나서 아이들 사진, 영상을 찍어놨다가 어제 업로드를 좀 시켰고요. 오늘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화요일 아침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6시 35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밖은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엊그저께 이어가지고 여기 구민이들 여기 세 번째 칸의 아이들, 세 번째 칸의 아이들, 여기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요 끝에부터 할게요. 얘가 아도데스예요, 아도데스. 아도데스, 얘도 입장이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한데, 상태를 지켜보다가,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상태를 좀 지켜보다가, 이 아이도 사무실로 데려가도 되고, 조금 더 있다가요. 이 아이 제가 드린 지 가을에 드렸거든요. 아, 여름에 왔나? 그럴 거예요. 여름에 왔어요, 여름에. 여름에 왔는데, 지금 이제 동글동글했던 입장, 모으고 있던 입장들이 이렇게 펴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동글동글하죠. 아직 완전히 저기 활착이 안 됐고, 아직 완전히 피진 않았고, 요쪽의 입장들은 다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예쁘죠, 아도데스. 아도데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쪽이 어두워가지고, 불빛이 있어도 이쪽 편은 좀 어두워요. 그리고 얘는 조베리라는 아이, 베리 종류 아이, 요 아이들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얘는 마르셸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작아요. 이 아이도 작지만 이렇게 예쁘게 커지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입장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여기 하얗게도 있네. 이렇게 보니까. 자, 얘는 마르쉐리였고 저희 집에 샤를로즈. 아, 요 샤를로즈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 제가 썸네일에 보면 샤를로즈가 요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샤를로즈고요. 크라시엔 라이언이고요. 여기 나팔마, 요 3도짜리 나팔마도 이렇게 커지고 있고, 얘는 스노우 엔젤이라는 아이예요. 스노우 엔젤. 그러고 보니까 얘도 스노우 엔젤, 저쪽에 스노우 엔젤도 또 있네요. 오, 틀린 아이들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도 한몇년 키웠거든요. 22년 1월 30일 날 저희 집에 온 아이예요. 제가 날짜를 써놨네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구입했던 아이 같아요. 스노우 엔젤이라는 아이고, 얘는 살로도 입장들 되게 많이 짧아졌죠? 이 꽃대에 떨어졌던 입장, 여기 옆에다 놓기는 했는데, 아가가 나올라는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버클리도 하나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백사라는 아이, 백사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마리나라는 아이예요. 마리나도, 100분이 뽀샤시 해가지고 귀여운 아이고요. 여기 라멜라데 쳐라, 이렇게 크고 있고, 요좀 보세요. 요 꽃대에 앉아서 보여드릴까요?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밖에 있던 그 웨딩드레스 꽃대 기억하시죠? 꽃대가 세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웨딩드레스 꽃대가 이렇게 길었고요. 여기 콩분의, 미소 화분의 아이들, 이렇게. 요 구스젤리도 자구 분리했던 아이, 뿌리 내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구스젤리, 뭐, 얘는, 얘가 안젤라. 얘가 안젤라고, 얘는 라멜라떼 철하고, 여기 키르히네요. 요 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입구화가들이라, 아, 얘흙 보충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정리를 하다가 머리가 자꾸 이 선반에 찧잖아요. 머리 쪄가지고 얘가 떨어졌어요. 근데 요 위에 있던 복도에 있던 흙만 적어대고, 그래도 뽑히지는 않고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소화분 아이들 잘 커지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여기 콩분의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 뒷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조이스틀루크 금이에요. 조이스틀루크 금, 조이스틀루크, 여기 줄리아 철아, 제스타 철아도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제스타 철아 잘 자리 잡고 있고, 파피스 로즈 철아. 저희 집 파피스 로즈 철아는 언제쯤 빨갛게 물이 들란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파피스 로즈 철아도 보여드리고, 샌디고 밖에 있던 아이, 엘렌이라고 하죠. 샌디고하고 엘렌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구와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 여기 백은무도, 백은무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고요. 얘는 녹기란이죠. 녹기란도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연두연두하지만 예쁘고, 여기 을엿이 하나 있고요. 얘가 성미인인가? 아, 홍미인, 홍미나이, 홍미. 미인 종류, 동글동글한 모습. 얘는 미울이고요. 홍치아도 이렇게 볼이 빨갛게, 빨그스름하게 물들었죠. 예쁘죠? 그리고 얘는 미니벨이고요. 미니벨. 그리고 여기 빅토리도, 그늘이 져서. 빅토리도 이렇게 입장들이 살짝, 이제서 살짝 물들여오고 있어요. 빅토리라는 아이고. 그리고 흑개리 오팔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저거. 얘 이름이, 펠본베르크. 펠본베르크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얘는 환연말간이라고 해서 데려왔던 아이인데, 제가 합식을 해줬다가 요 아이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올 여름에 무너지고. 역시 농장에서 여름에 뭐지, 묵둥이 아니고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오견이고요. 오견도 잘 커지고 있죠. 얘는 저기 바닐라비스 금이고요. 얘는 바닐라비스 금. 이렇게 두 아이 같이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워터메리도 이런 모습이에요. 워터메리. 그리고 얘는 슈퍼미니마. 요 슈퍼미니마 최근에 제가 들여본 아이인데요. 이렇게 글씨 보시면 아실라나. 일곱 빛깔 다육농장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슈퍼미니마 요 아이도 따글따글한 모습이 저는 예뻐요. 이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국민이들 중에서도 그래서 데려왔던 아이고. 그리고 여기 아리엘. 아리엘 예쁘다. 살구 미인금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집시금. 집시금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얘는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얘 크리스피 뷰티. 요 아이 제가 최근에 청담언니한테 부탁드려서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루돌프예요. 루돌프 군생. 루돌프 군생 예쁘죠? 이렇게 제가 붙여보려고 이 아이도 최근에 들어온 아이고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고 프리티우먼 요 아이 두 아이 제가 합식해준 거예요. 요 아이도 구입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프리티우먼이라는 아이고, 루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러우, 얘는 네모넨 라임, 라임앤 칠리, 라임앤 아이스, 라임앤 아이스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 집에 줄리아나는 이제 얘가 거의 1년이 되어가나요? 22년 11월 19일날 저희 집에 왔네요. 22년 초점이 안 맞아. 11월 19일 이제 1년이 돼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들어요. 이 아이가. 목질환은 조금씩 되어갔고요. 이제 1년째 되니까 이제 이렇게 살짝 물들고 있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가 다른 분들 영상 보면 빨갛게 물들잖아요. 저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더 예뻐지겠죠? 자, 다시 내려놓고 저희 집에 바나나민 저쪽 목대에서는 아가를 안 내어줘.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도 아가 나오는 모습 보이실까요? 이렇게 크고 있는 바나나민 잘 있고요. 여기 축전도 하나 끼어 있고, 독일 샴페인 좀 보세요. 독일 샴페인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에요. 현재는 이렇고, 요 라지아가도 이제 거의 1년 차다 돼갈 거예요. 이름표가 어디 있기는 한데, 여기 있다. 아직 멀었네요. 22년 12월 31일. 아, 초점아, 맞아. 초점. 12월 31일. 그때쯤 저희 집에 온 아이네요. 라지아가 군생아가예요. 이 아이 제가 두 번째 분갈이 해줬어요. 이번에 분갈이 다시 해줬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고요. 얘는 멜로디라는 아이. 멜로디. 아레나스, 벨타나 두 아이 합식해주고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잘 크고 있고. 여기 또 간주가 있고요. 거기 뒤에는, 얘는 합식이에요, 합식. 여기 밑에 있는 아이는 합식이고, 얘는
신데렐라가 묵둥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 스윗캔디. 스윗캔디도 목대가 짱짱합니다. 아, 얘 청키다, 청키. 청키, 얘는 신데렐라. 청키하고요. 얘가 스윗캔디예요. 얘가 스윗캔디. 요 아이는 성미인이라는 아이. 미인 종류가 동글동글하니 귀엽죠? 고기 뒤에 또 춥수처럼 하나 껴있고요. 얘는 석연아 매니아님 거 제가 구입해갖고 데리고 왔던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고기 옆에 또 버거원을 하나 놔줬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렇게 빨그스름한데,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팥빛 로즈. 얘는 부용이 아니고 금황성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금황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원종 프리티. 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 선반에 세 번째 칸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슈퍼미니마 저희 집에 온지 얼마 며칠 안 됐거든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다 놨는데 이 아이도 예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민의 옥상 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겨울 저희 아이들 요 하우스 안에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